예전에는 개정세법 특강을 하면 4시간이면 충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개정세법 특강을 하게 되면 4시간이면은 절반밖에 못 해요. 오늘 10시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밥 먹고 오면 아무튼 최대한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아무튼 최대한 좀 그러니까 매번 하는 강의가 아니니까 언제 끝난다는 이렇게 확답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2차 때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좀 정말 이건 수업 목적과 정말 관계없는 거 이런 거좀 과감히 치고 2차 때에 따로 봐야 되는 이런 내용들도 좀 디테일한 거는 좀 빼고 이렇게 가볼게요. 자, 소득세 들어가겠습니다. 소득세는 일장의 첫 번째. 이거는 아까 법인세에서 얘기했던 그 신탁. 그게 소득세에도 연결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들어갔고요. 보시면 되고 이자 배당 소득에서 이쪽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장병대일 준비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이 원래 작년 말로 끝나는 건데 더 연장해가지고요. 26년도 12월 말까지 연장이 됐고요. 적립한도는 그게 월 40만 원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얘네들이 장병대일 준비 적금 비과세다라고 하는 거 말고 있으면 되는데 그 금액도 바뀌긴 하는데 적립한도가 그건 내년부터 바뀌어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월 55만 원. 올해까지는 계속 월 4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적축 비과세 되는 거 그것도 그 이자 배당 수준 중에서 비과세 되는 거에 들어가 있잖아요. 또 원래 작년 말로 종료되는 거였는데 2년 더 연장해가지고 25년도 말까지로 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 비과세 한도 상향은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뭐 수업목적상 몰라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무슨 집합투자 기구 있잖아요. 무슨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무슨 집합투자 펀드 무슨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인데 그게 다 펀드가 신탁형 펀드가 있고 회사형 펀드가 있는데 이거 저 회사형 펀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투자회사. 무슨 투자 기구. 유동화 전문 무슨 회사. 이런 회사들. 요런 이름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펀드를 그냥 하나의 회사로 보는 거죠. 하나의 펀드 자체를 그냥 하나의 회사로 봐버리는 겁니다. 회사형 펀드죠. 회사형 펀드. 그럼 이런 회사 종이상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 페이퍼 컴퍼니고요. 종이상 회사에 여기에 투자해 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은 겁니다. 종이상 회사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았어요. 자, 이게 지금 몇 가지 딱 열거되어 있는 몇 가지만 빼면은 일반적으로는 다 뭐가 되냐면 여기에 투자해 가지고 배당 받은 것들 여기 몇 가지 원래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 더 추가돼서 세 가지 해가지고 세 가지 요거 뺀 나머지는 무슨 투자회사 무슨 투자기구 유동화 전문 무슨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배당받은 금액이 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돼요. 조건부 종합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되고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니까 원천징수는 그때 배당 받을 때 원천징수 될거 아니에요. 조건부는 비영업대금 이익만 25, 나머지는 다 14%니까 원천징수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조건부 종합입니다. 그리고 엔드 얘네들은 다 이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라고 그랬죠? 아까 법인과세 친탁재산은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법인과세 친탁재산 실질적인 틀은 같습니다. 종이상의 회사다 보니까 그 종이상의 회사 무슨 투자회사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얘네들이 막다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펀드인데 그 펀드를 그냥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얘네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얘네들을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하나의 종이상의 회사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벌어들인 소득이 100억이라면 100억에 대해서 얘가 무슨 세를 내는 거예요?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회사니까 회사형 펀드다 보니까 회사형 펀드다 보니까 얘네들이 얘한테 주주가 돼요. 주주가 되니까 벌어들인 소득을 얘네들이 뭐 하죠? 얘네들한테 분배를 할거 아니에요. 분배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분배를 한다고요? 얘는 90% 이상을 분배를 합니다. 90% 이상을 분배를 하게 돼 있고요. 그 90% 이상 분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얘가 법인세를 낼때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95억을 분배를 한 거죠. 그럼 90% 이상을 분배하게 되면 95억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가지고 이 종이상의 회사가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5억이 되는 거고
세율 20%라고 가정을 한다면 법인세는 1억만 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얘네들, 이 투자자들이 이런 무슨 무슨 투자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뭐를 받았죠? 배당을 받았잖아요. 분배를 받은 금액이 얘네들한테는 배당수익이 되는데 그게 배당수익 중에서 뭐가 되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뭐가 된다고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되는 배당수익이 된다. 이 배당수익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다. 근데 무슨 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의 대상이 아니다?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 빼고 그런 거고요. 세 가지는 무조건 분리과세. 그 무조건 분리과세가 원래 두 가지만 있었고요. 그 두 가지가 하나가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배당소득 받은 거죠. 물론 이제 요건을 충족하긴 해야 돼요.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했을 때는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한도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이어야만 되는 거죠. 투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한도, 5천만 원 한도 투자 금액 5천만 원 한도, 그다음에 3년 내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근데 이게 작년까지 해가지고 종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기간 연장. 그래서 3년 더 연장하는 거네요. 보니까 3년 동안 더 연장한다. 기간 연장돼서 여전히 이것도 계속 무조건 분리과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3년 연장.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게 하나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거. 또 뭐가 있었죠? 투용자 집합투자기구. 기구에. 여기에는 이제 요건이 납입 한도가 얼마고요? 1억 원이고. 납입 한도 1억 원이고 그 걔네들의 이제 발행한 집합 투자 증권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무조건 분리과세인데 이건 14%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는 어제 25년도 말까지 계속 하게 돼 있고 이거 원래 있었던 거고 둘 다 원래 있었던 건데 얘가 원래 종료가 되는 건데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무슨 특구요? 아까 얘기 그 밑에 하나 나왔잖아요. 5번에 기회발전 특구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하나 또 생긴 거예요. 기회발전 특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만 투자하는 그런 회사형 펀드라는 거죠. 기회발전 특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죠. 배당을 받았는데 이것도 요건을 충족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투자 금액 얼마를 한도라고요? 투자 금액은 한도가 3억 원 한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몇 년 내에 지금 근데 몇 년 내 몇 년 동안 투자해야 된다고요?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된대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런 기회발전 특구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해서 9%로 무조건 분리과세 10년간 그죠? 무슨 무슨 투자회사 투자기구 유동화점 무슨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중에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게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이 두 개는 원래 있었고 요거 하나 더 생겼고 원래 이거 없었지 예정이었는데 연장돼가지고 세 개 이 세 개 이외의 나머지 무슨 무슨 투자회사 무슨 무슨 투자기구 유동화점은 무슨 회사부터 받은 배당은 나머지는 다 조건부 종합과세 14%로 온전히 인수하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배당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다 배당금 지급할 때 90% 이상을 배당하고요. 그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조금 받기 때문에 주주가 받는 그 배당금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뭐의 대상이 아니다? 그로스업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4번하고 5번.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로스업률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그로스업률이 법인세 세율이 몇 퍼센트다 보니까요 이제 9%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인에 투자해가지고 얘가 벌어들인 소득이 100이에요. 이제 세율이 가장 낮은 세율이 몇 퍼센트니까.
9%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9%니까 아이고 9%니까 세금 얼마 내는 거예요? 9원을 내는 거니까 9원 내면은 남은 금액이 얼마죠? 91원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91원 이거 가지고 지금 주주가 배당을 받은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 받은 배당금 있잖아요. 내가 받은 배당금 90원을 다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로스업을 하는데 그로스업은 얘 때문에 낸 법인세를 얘 때문에 낸 법인세는 얼마니까? 9원이니까 그렇죠? 9원이니까 이렇게 9원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 때문에 낸 법인세는 9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9원은 내가 다 받으면 다 나오는데 받은 배당이 예를 들면 이거 중에 받은 배당이 20원이야. 그럼 얘 때문에 낸 법인세는 얼마냐 지금 이런 얘기죠. 얘 때문에 낸 법인세는 이거 가지고 20원 받은 거니까 얘분의 얘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20원 때문에 낸 법인세는 91분의 9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91. 그러니까 이거 91분의 9 하니까 어떻게 되죠? 0.99989 뭐 이렇게 아무튼 따라 해가지고 0.99%예요. 0.99% 0.099 0.099%니까 그냥 대충 요걸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로스업률은 그냥 몇 퍼센트로 약 10%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법인세가 10%니까 10원 법인세 내고 90원 남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받은 배당이면 이것 때문에 배당을 지금 20원을 받으면 얘 때문에 낸 법인세는 20원 곱하기 90분의 10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1.1111 가는 거니까 그냥 몇 퍼센트로 했고요. 그로스업률을 11%로 했는데 이제 법인세 낮은 세율이 9%로 바뀌었으니까. 그로스업률도 그게 맞춰가지고 바꿔야 된다. 그리고 91분의 9, 91분의 9, 그러니까 약 이렇게 10%가 되는 거라서 그냥 10%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가산의 그로스업률은 1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바뀌었어요. 습관적으로 11% 하는 거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 우리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간주임대료 계산하죠. 두 가지 일단은 주택을 몇 채 이상 세 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받은 보증금을 세 채 이상 보유하는 거고 임차는 거는 하나 임차할 수도 있고 두 개 임차할 수도 있고 세 개 임차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임차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되고 3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거야. 그렇게 그 요건 기억나시죠? 그때 근데 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형 주택은 제외할 거야. 그래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걔는 계산하지 않을 거야. 주택 없는 걸로 볼 거야.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작년 말로 끝나는 거고 올해부터는 무조건 아무리 작은 주택도 주택 수 계산할 때 포함을 시키기로 했어요. 포함을 시키기로 했는데 그게 포함이 되면 간주임대료 계산해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게요? 은퇴한 노인들 있죠. 은퇴한 노인들이 그 은퇴자금 가지고 소형주택, 조그만 주택 몇 개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 동네에도 저희 동네에 소형주택이 많거든요. 그 소형주택 갖고 있는 분들 이제 저는 바쁘니까 안 하지만 와이프가 이렇게 좀 사무실 하니까 그것도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섯 채, 이렇게 여섯 채. 근데 이제 한 채당 막 그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한 1억 5천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1억도 안 됐던 건데 그때 이제 뭐 퇴직금 받은 걸 가지고 몇 채 산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월세가 100만 원 안 돼요. 하나당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그러면 다섯 채 정도 되면은 60만 원 해도 한 300만 원에 80만 원 하면 한 4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지금 딱 세금 낼 거 내고 남은 금액 가지고 이제 그 하는 건데 간주임대료까지 계산 들어가면 세금을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때문에 계속 연장할 것 같아요. 또 3년 연장입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알았어, 빼 계속 연장시켜 줄게. 더 연장이에요. 여전히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여전히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제외한다. 3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3년 뒤에 또 3년이 미리 예약이에요. 3년 뒤에 또 3년입니다. 그리고 자 간주임대로 우리 계산할 때 주택 몇 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채 이상 보유할 때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바뀌어서 바뀌는 건 다행히 그거는
지금 2번은 한참 뒤야. 26년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바뀌는 건데 그리고 한참 뒤 걸 미리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라. 두 채 이상만 되더라도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걸로 할 거야. 대신 그 두 채가 다 무슨 주택이어야 되는 거야? 두 채가 고가주택이라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그 두 채가 고가주택이라면 두 채 이상만 되더라도 뭐를 계산할 거야? 간주. 물론 보증금은 받은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3억 이상이어야 되는 건 그대로고요. 주택수가 세 채 이상이 아니라 두 채 이상만 되더라도 두 주택이 다 뭐라면? 고가주택이라면. 그러면 두 주택 이상만 되더라도 간주임대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주택 두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분할 때 몇 년 내에 처분하면은 그런 얘기 여기저기서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막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주택도 채권 변제, 저당권 행사로 인해 가지고 취득한 주택 몇 년 내에 팔면은 이거는 투기성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그 비상용 토지 등에 대한 법인세 또 추가로 내는 거 있잖아요. 토지 등 양수에 대한 법인세 계산할 때에 그 과세 대상인 주택에서 제외되는 거 있잖아요. 주택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또 집 투기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추가로 법인세 더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외시켜 주잖아. 그렇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주택 몇 년 내 팔면 왜 2026년도부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채 갖고 있으면 한 채를 팔려고 내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놔도 몇 년을 걸린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게 3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놔도 진짜 잘 팔린 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3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원래 1세대 1주택이면은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비과세잖아요. 근데 내가 팔 때 주택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일 때 팔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다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내가 이쪽에 애들 학교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갔어. 근데 여기 내놨어. 근데 이게 안 팔리네. 이게.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샀으니까 이사 갔어. 내가 지금 주택이 몇 개가 된 거죠? 두 개가 됐는데 나중에 얘가 팔렸어. 이제 얘가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 팔릴 때 1세대 2주택이니까 이건 과세할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이잖아요. 그것도 신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내 팔면. 그래서 3년 내에 팔면, 이것도 3년이죠. 3년 내에 팔면 1세대, 1주택에 대해 발령을 해가지고 여전히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내놔도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세법에서는. 3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2주택자들한테 너 간주임대로 안 내려면 하나 팔아. 지금 당장 내놔도 몇 년을 걸릴 거니까. 그래서 몇 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6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내놔도 평균적으로 3년 정도 걸릴 거야. 모든 법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3년 뒤부터 과세. 왜 3년 뒤 걸 왜 먼저 법을 개정하고 난리냐.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개정해야 3년 뒤부터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은 3번에 농가 부업 규모 정도 농가 부업 소득 있죠. 농가 부업 소득. 우리 농가 부업 소득 비과세 되는 거. 농가 부업 소득의 비과세는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 가축마다 다 마릿수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정해져 있는 그 마릿수 안에서의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 해주 뭐 닭, 오리는 각각 2천 마리씩, 뭐 소는 30 마리, 돼지는 200 마리 뭐 이렇게 딱 마릿수가 정해져 있어요. 축산. 그리고 비과세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러면 농가 부업 규모 축산을 넘어간 거야. 축산. 외의 소득하고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이죠. 초과한 소득이랑 아예 축산 외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얼마까지는 또 비과세 주는 거예요. 연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이제 이 농민들한테만 이렇게 혜택 주니까는 막 계속 해가지고 뭐가 몇 년 전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어로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로업은 이제 원형업 말고 연근해업이라든지 아무튼 고기 잡는 건데 원형업 말고 그냥 통통배 타고 와서 그냥 근처에서 잡아들이는 그런 그 애들은 어로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 어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 하는 거예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하는 거죠. 이렇게 했거든요. 자, 됐는데 여기 축산 외에 부업 있잖아요. 여기 부업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부업에 들어가는 게 민박, 음식물 판매 이런 것들, 민박이나 음식물, 전통차 제조, 특산물 제조에 양어가 들어가요. 양어가. 여기 부업에 양식업 있잖아요. 양식업. 응? 고기, 물고기 양식하는 거 양어라고 하죠. 양어가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는 고기를 잡는 거고 이건 양식하는 거고 이렇게. 근데 그 양식 원래 이건 어로업은 원래 없었어요. 없다가 몇 년 전에 농민들만 혜택 주냐, 어민들 혜택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양식업. 그러니까 하나밖에. 그 얼마까지? 3천만 원까지. 그리고 어로업은 물고기 잡는 거는 새롭게 들어와서 2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게 새롭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더니 문제가 되는 게, 자,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다 같은 동네 사람이죠. 다 해안가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얘는 야, 나 이제 5천만 원 비과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니까 얼마까지밖에 비과세가 안 돼요? 3천만 원.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이 이거 안 해요. 양식업 하는 사람, 다 해안가에 사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있고 양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양식하는 사람은 고기 잡는 것까지 안 해요. 거기 양식하는 거 걔네들 관리하는 거. 나갔다 오는 중에 여기 안에 애들 다 죽어버리면 어차피 근데 더 손해야. 양식업 하는 사람은 여기만 관리한단 말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은 나가서 고기 잡고 오고 나갔다 온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나갈 때도 고기 잡고 오고 그때만 재정이 차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동네 사람인데 얘는 얼마니까. 그래가지고 야, 그러네, 이건 동시에 하는 거 아니고 같은 동네 사람인데 얘는 3천만 원, 5천만 원.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어로업 또는 양식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 얼마가 되게?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게. 이게 원래 어디 있었던 건데, 여기 농가 부업, 뭐 축산 외의 부업 있잖아요. 그 부업에 양어 소득이 있었거든요. 양식업 소득이 있었는데 그 3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빼내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농민들이 우리는 하는데 농민들은 대신에 뭐가 추가로 비과세가 되니까. 그렇죠. 농가 부업 규모 정도의 축산이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추가로 3천만 원이니까 야, 이거 쌤쌤이야.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죠. 아무튼 양식업이 거기서 빠져가지고 이쪽 별도 분리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모집인도 사업자라고 그랬죠. 우리 보험 모집인, 보험 모집인도 일종의 이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데, 사업자니까 총수익 금액에다 필요금비 빼가지고 사업수 금액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 보험 모집인이 보험 모집하게 되면 그 수당 받거든요. 수당. 수당 받았는데 그게 이제 보험 계약 막 몇 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당 이제 받았는데, 그때 그 5개 계약 맺은 사람이 한 3일 있다가 딸이 집에 온 거지. 엄마 이런 보험 들지 말라니까 왜 막 이제 난리 난 거지. 그래가지고 엄마 막 이거 또 박씨 엄마가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본사에, 교보생명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해지해버린 거야. 보험 계약 해지. 그러면 나 지금 수당 받았잖아요.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 해지가 되면, 그 기간 안에 해지하면 내가 다시 뱉어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모집 수당이 뭐가 됐죠? 환수 처리된 거야. 내 입장에서는, 보험 모집 입장에서는 반환한 금액이 되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환수가 된 금액이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보험 모집인의 총수익 금액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차감돼야 되는데 언제 차감할 거냐? 언제 차감할 거냐? 그래서 그때는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총수익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이거를 왜 날짜를 정해놨냐면, 실제로 내가 보험을 판 거는 23년도 12월 달에 보험 계약 맺은 거야. 그래도 받았거든요. 3개월은 버텨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2월 초에 이제 계약 해지를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반환하게 된 거는 2024년도에 반환이 된 거지. 언제 수입인데요? 2023년도 수입이냐.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올 때는 뭐가 나오겠어요? 보험 계약을 체결한 4학년도에 총수익금을 차감하면 이렇게 틀린 문구로 나올 수가 있겠지. 이번에 아예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인 거예요. 말 문제로 나오는 거는 시기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기로 나옵니다. 언제 총수익금을 차감하면, 총수익금을 당연히 차감해야죠. 근데 언제 차감하는 거냐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요?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익금에서 차감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5번은 법인세법에서 공부했던 거네.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 그거 주는 게 법인이라면 송금이 되는 거고 개인사업자라면 필요금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봤던 거. 아, 사용자 본인의 고용 산재 보험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대 보험료 있잖아요.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회사가 내주는 것도 있는 거죠.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 그 4대 보험료.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일단 3개는 근로자가 반절 부담하고 회사가 반절 부담하고 산재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다 부담하고. 그죠? 그래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회사가 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담금 3개는 50%, 하나는 100%. 얘네들은 전부 다 법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송금이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의 필요경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로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업자 본인을 위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본인을 위한 사업자 본인을 위한 4대 보험료예요. 사업자 본인을 위한 4대 보험료.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두 가지만 언급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건강보험료 내야 안 내요? 내야죠. 건강보험료 내야죠. 사업자 본인도 병원 가니까 건강보험료 내고요. 사업자는 아시죠? 건강보험료 훨씬 엄청 많이 내는 거 알고 계시죠? 건강보험료 엄청 많이 냅니다.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들은 뭐에 비례해서만 내는 거죠? 월급, 그렇죠. 월급에 딱 비례해서만 딱 내요. 근로자들 월급에 비례해서만 냅니다.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이고 뭐 자동차가 몇 대가 있고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급여 지급하는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끝이에요. 근로자는. 근데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개인사업자들. 개인사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이제 두 번 내요. 두 번. 그러니까 일단 직원이 있으면 직원들 월급 제일 많이 주는 직원 월급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월급에 준해가지고 그걸 나의 월급처럼 봐가지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나를 위해서 직장에서도 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개인사업자는 자산 있잖아요. 자산. 자산의 집. 그죠? 또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이거를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지역가입자라고 해가지고 또 더 내요. 그러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내 거를 내는데 내 거 자체도 소득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의 일정 퍼센트만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거기에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니까 자영업자들은 내 자신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엄청 내는데 거기다 또 누구 것도 내주죠? 근로자 것도 절반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료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왜냐하면 재산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닌데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자꾸 건강보험료 내니까 건강보험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이 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신용카드가 생활화가 안 됐어요. 신용카드가 생활화가 안 되니까 개인사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안 됐어요. 근데 한 20년 전부터 급격히 변동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현금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다 카드만 갖고 다니고 심지어는 카드도 안 갖고 다니고 요즘은 그냥 심지어는 요즘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안 갖고 다녀요 이제. 그러니까 파악이 다 되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사람 소득에다가 퍼센테이지를 곱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걷는 게 맞는데 개인사업자는 뭐가 파악이 안 되니까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사람도 돈 벌어서 다 자산으로 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자산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게 했단 말이죠. 근데 20년 전에는 그렇지 최근에는 거의 자영업자들은 95% 이상이 소득이 다 파악돼요.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 취지는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지금 소득 파악이 다 되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커진 거죠. 얘네는. 소득 파악은 다 되니까 그건 그대로 내야 되고 재산은 재산대로 소득으로 환산해서 또 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유일하게 하나 빠지죠. 혹시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다가 플랜카드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플랜카드에 크게 써 있는데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잠자 빼는 거예요. 그거를 또 막 사람들이 막 이거를 왜 빼느냐 막 있는 사람한테 더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취지가 맞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빠져도 맞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소득이 다 파악되고 있으니까 엄청 부담이 커요. 그래서 사업 못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줄 때까지 내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안 내요. 65세 이후에 이제 연금 수령 신청. 물론 65세 되면 무조건 받는 거 아닙니다. 65세 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저 나중에 신청할게요. 그래서 내가 안 받으면 계속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계속 내는 거예요. 내가 75세 때부터 받으면 75세까지 내다가 75세 때 딱 연금 수령 신청해서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안 내는 거예요. 연금은 수령하는 순간부터 안 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받는 중에도 계속 내요. 죽을 때까지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뭐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의 피보험자, 피부양자가 되면 안 내는데 누군가의 피부양자도요. 자산이나 소득 일정 금액 이상이 있으면 그런 피부양자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예전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뭐 대통령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이 개정돼서 죽을 때까지 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엄청 많이 낸다고 보시면 돼요. 어? 저도 지금 건강보험료 내는 걸로 지금 그 1인실 특실 있잖아요. 거기 매일 그때 거기 가서 그냥 여관처럼 누워 있어도 돼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많이 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사업자 본인을 위한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 이건 내죠. 건강보험료는 그 이거는 사업자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사업자 본인의 건강은 사업소득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되는 거니까 뭘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필요인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가 뭐를 내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또 국민연금보험료 내잖아요. 근데 그 국민연금보험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나이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받으려고 내는 거니까 지금 당장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응비로 인정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필요응비로 인정은 안 되는데 사회보험제도로서 내는 거니까 뭔가 세제 혜택을 받긴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필요응비로는 얘는 필요응비로 인정이 안 되지만 나중에 종합소득 공제에서 뭐는 해주는 거죠? 소득공제 내주는 거죠. 근데 얘는 필요금비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종합소득공제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를 또 해줘버리면 이중으로 공제가 되는 거니까 소득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소득세에서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종합소득공제할 때 보험료 공제에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해주는 거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고 배웠죠.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소득공제가 안 돼요. 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금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또 해주면 이중으로 혜택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보험료 소득공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되는 거는 누구한테만 해주는 거죠? 근로자들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근로자들한테만. 자, 그럼 여기까지. 아무튼 두 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든 필요금비 혜택을 받든 뭔가 혜택을 받긴 받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또 무슨 보험이 있어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있는데 원래 이게 왜 말이 없었냐면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들이 내는 거예요. 고용된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고용보험 내가 누군가 고용되어 있었는데 실업자가 갑자기 되면 거기서 실업급여를 받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던 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일하다가 가면서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료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거니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누가 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들이 내는 거고 사업자들 자체는 가입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최근에 사업자들이 고용보험이나 이런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사업자들 사업자가 내가 직원이 없이 나 혼자 카페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1인 사업자 종업원 한 명 있고 종업원은 8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나 혼자 다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종업원이 있더라도 몇 명 안 되는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는 내가 일하다가 내가 다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무슨 보험에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니까 산재보험료를 못 받으니까 억울하지. 와, 나 일하다 다쳤는데 와 직원은 했는데 살짝 했는데 걔는 뭐 엄청 받아내고 나는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팔을 못 쓰고 있는데도 그런 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거 억울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그럴 수 있죠. 내가 1인 창업자야. 1인 창업자한테 하나 망했어. 그럼 나도 무슨 자지? 나도 실업자 아니야? 나 실업자인데 내가 뭘 못 받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야. 실업급여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너무나 엄격하게 누구만 가입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피고용자들만, 고용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이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건 아니다. 1인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요즘 또 사업자들 많잖아요. 누구죠? 라이더들 많잖아. 라이더들도 다 누구예요? 다? 사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택배 하시는 분도 많잖아. 그리고 실제로 배달하시는 분도 많고 배달 라이더도 많고 그분들이 다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개인사업자. 본인이 본인 인적교육 제공하면서 지금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런 사람도 뭐를 가입할 수 있게 해준 겁니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가입될 수 있던 게 몇 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몇 년 돼요. 2020년도부터 들어와가지고 2020년도, 21년도 해가지고 점점 확대. 이제 개인사업자도 뭐를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도 쓰니까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했으니까 일하다가 다치면 라이더도 다칠 수 있죠. 많이 다치죠. 심하게 다칠 수 있고 물론 막 이러다 다치면 좀 속 그러긴 하는데 정상적으로 가다가도 다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받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냈어. 보험료를 냈어. 근데 그게 자, 잘 보세요. 보험을 냈는데 여기에도 열거가 안 돼 있고요. 필요비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어디에도 열거가 안 돼 있어요. 소득공제도 아까 고용 누가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만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건 지금 누구를 위한 거죠? 사업자?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범위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 보험료를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법에서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 이미 2020년도부터 내는 사람들이 막 많아졌는데 자 이거 뭘로 인정해 주는 게 맞겠어요? 사업자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나의 뭐와 관련이 있는 거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사업 속에 뭐로 인정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 몇 년 전에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제한적이긴 해요. 제한적이긴 합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예술인. 노무 제공자가 거기 써 있죠. 노무 제공자. 노무 제공자인데 자영업자 내가 개인 사업자인 거지. 노무 제공자인데. 근데 사업장은 따로 없지만 노무를 제공하는데 사업 소득이 있는 자. 그 아까 뭐 퀵 서비스라든지 뭐 대리 운전 기사라든지 택배 기사라든지 라이더 배달 운전 기사 배달해 주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도 마찬가지예요. 캐디 근로소득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로소득자 아니거든요. 근데 노무는 제공하는 거지. 사업자, 사업 속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도 뭐를 가입할 수 있게 했다고요?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다 사업 속에 뭐를 인정해주겠다? 필요비를 인정해주겠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경우 이거 아까 얘기한 법인세랑 똑같아요. 법인세랑 동일하게 개인사업자도 똑같이 송금 산입, 필요비 산입 한도가 추가가 됐다는 거죠. 아까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과 일반 한도의 10% 중 작은 금액만큼 추가 한도가 더 늘어난다. 라고 해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머리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회화는 기부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그 소득세에서만 일반 기부금이 되는 게 있는데 사회화는 기부신탁이 일반 기부금이 되려면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하나의 요건을 더 충족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순서가 있는데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이 작년도부터 생겼는데 작년도에 법 자체가 좀 잘못돼가지고 실제로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법 조문을 잘못 만들 때 잘못 만드는 바람에 실제로 적용이 안 됐다가 나중에 조문을 바꾸면서 이제 소급 적용했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부터 원래 했던 건데 이제서야 이제 소급 적용하면서 법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소급 적용하는 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영 시행일에 속하는 과세기한에 신고하는 것부터죠. 그러니까 지금 영이 이제 시작되면은 이제 2월 달에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통과돼서 2월 달 이후에 신고하는 거니까 언제 거 신고하는 거죠? 2023년도 거 신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1월 1일 이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23년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작년도에 규정이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 고향사랑 기부금까지 추가해 가지고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 기준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소금을 빼면 걔를 우리가 기준 금액이라고 했는데 기준 소득 금액을 뭐라고 그랬죠? 기부금 지출 전 소득 금액, 차가감소 금액에다가 각 기부금의 해당액을 더한 금액. 그러면은 기부금 지출 전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뭘 빼면 공제 가능한 2월 결소금을 빼면 그죠? 이거를 사실은 부르는 이름이 우리가 이걸 기준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준 금액. 여기서 이제 각 기부금을 빼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뭐부터 뺀다고요? 순서. 여기서 먼저 뺄 때 정치자금 기부금
그죠? 그 다음에 뭐 뺀다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그 다음에 특례 기부금, 그 다음에 울사조합 기부금. 여기까지 다 뺀 나머지 금액에 퍼센트 주고 10% 곱해가지고 걔를 10%에서 30% 곱해가지고 일반 기부금의 한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반 기부금의 한도를 계산하려고 빼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서 거기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만 해당되는 특례 기부금 중에 소득세에서 해당되는 특례 기부금 중에 자원봉사 용역가액. 그러니까 내가 돈도 없고 물건도 없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직접 가서 자원봉사하는 거지.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원봉사하게 되면 그 일당 얼마씩 쳐줘가지고 걔를 뭘로 봐주는 거예요. 특례 기부금으로 봐주는 거죠. 그때 여기 자원봉사 용역가액을 특례 기부금으로 해주는 건데 이게 이 자원봉사 용역가액은 두 개를 더한 금액으로 하거든요. 그 두 개가 다 개정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원봉사로 가게 되면 거기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원래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거 이제 기사야 아니면 스카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찌 올라가서 막 위에다 물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근데 그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대형 불이 난 거지. 대형 산불이 막 나고 한 거야. 스카이 차가 필요해. 그 위에 있는 그 물건들 다 내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가서 내가 자원봉사 해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됐어요. 가가지고 내가 이제 스카이 차 내 차 몰고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럼 거기 가면 그 스카이 차 몰려고 하면 그 차 돌려야 되는 거니까 기름값 들 거고, 그죠? 스카이 차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재료비 같은 거 되면 뭐 유류비, 재료비 이런 직접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죠. 유류비나 재료비 같은 직접 비용이 발생하는 그것도 자원봉사할 때 돈 안 받는 거잖아. 그냥 내 돈으로 기름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걸로 거기 용역을 제공하는 거니까 직접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한 시간, 내가 봉사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몇으로 나누는 거죠? 봉사 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거기다 얼마 곱하는 거였었어요? 일당 5만 원씩.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40시간을 했다. 그러면은 5일 되는 거잖아요. 5일. 5일 곱하기 5만 원 해가지고 25만 원이 이제 특례 기부금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 할 때 이제 요거 나눴더니 42시간 했다면은 5점 며칠 나오잖아요. 5점 몇. 소득점 이하는 1일로 봐가지고 6일로 하는 거죠. 그런 그대로 있고요. 자, 이번에 개정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당이 5만 원에서 얼마로 늘었어요? 8만 원으로 늘었어요. 일당이 8만 원으로 늘었고요. 또 하나 개정된 게 뭐냐면 여기 직접 비용 있잖아요. 그 직접 비용인데 그게 불난데가 예를 들면 불난데가 양양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내가 지금 스카이차 포크레인 차 몰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거기 재난 발생한 지역으로.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기간 동안 그때 또 뭐가 발생하죠? 기름값 들잖아. 그건 제외. 여기 직접 비용은 유류비라든지 재료비를 직접 비용으로 하긴 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원봉사 용역 제공 장소로 이동을 하기 위한 유류비는 제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직접 비용에 그 장소까지 이동하는 유류비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비로 안 보겠다는 거지. 걔는 빼고. 빼겠다. 이렇게 포함시켰더니 겸사겸사 원래 양양에 놀러 가는 중이었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걔는 빼겠다. 직접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두 군데가 개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로연금은 식사를 하고 오시죠. 그래도 제가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더 빠르게 해서 막 저도 10시까지 하기 안 되고요. 빠르게 해가지고 최대한 뒷부분은 칠 수 있는 것들 빨리빨리 치고 자료 다 나눠드렸으니까 식사하시고요. 7시에 바로 시작할게요. 7시부터 해가지고 목표는 한 9시 20분 안에 끝내는 걸로. 아니 그런 눈빛으로 믿어주세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식사하시고 7시부터 하겠습니다.